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두아티라 교회 살펴볼 텐데요. 세상과 타협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하신 것은 결국은 교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거의 다수를 차지하지만은 이 다수는 믿음의 고백은 하지요.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은 그것이 모양은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시는 본질,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을 평가해 볼 때는 거의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 바로 그 부분 아니에요? 미혹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해요. 또 하나는 서로 속고 속여요. 거기에는 본인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 이 교회의 마지막 때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이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의 시작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모든 종교라든지 모든 철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통합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만물의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체가 되어지는 것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오는 세상을 대비하는 사람이죠. 준비하는 사람이죠.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과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계속해서 결합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라오디케아 시대가 마지막 교회에 나타나는 그 특징인데 거기는 믿음이 없어요. 간절함도 없고 또 갈급함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그 열정.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올바른 나눠서 공부하는 목적 그것은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경배의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잘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입증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30배, 60배 넘어서 아주 충만하게 맺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든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쉬워요. 경배할 때도 경배의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칭찬하는 내용과 책망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적용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그 부분에 입각해서 18절로 인사말입니다. 예.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의 눈은 불꽃 같지요. 무엇이 생각나죠? 샅샅이 살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이 없어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가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다 드러나기도 있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두려움을 또 암시하고 있죠. 그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두아티라, 일곱 개의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성읍입니다. 반면에 편지 내용은 가장 길어요. 두아티라의 교회에 쓰신 편지는 두아티라 그러면은 루디아가 생각나죠.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옷감, 특히 염색, 그것이 아주 발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사적으로 보면 두아티라 교회의 시기, 그것은 AD 500년부터 AD 1000년, 1000년을 넘어서 1200년까지, 여기서는 십자군 전쟁까지 포함이 되어집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주체가 되어서 온 세상 나라들을 정치와 종교적으로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투쟁을 말하는 것이죠. 두아티라 교회 시대가 거기까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늘 박해 아래 있었는데 처음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둘 다 처절한 박해였지만은 그러나 둘을 비교해 볼 때 종교 로마로부터 받는 박해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이 박해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너무나 무거웠던 큰 박해였던 것입니다. AD 5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종교 로마가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한 것에 비하면 이교도 로마가 AD 300년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한 것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있었고요. 555년에 면제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또 680년에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또 제정이 되어집니다. 교황들은 유럽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왕들과 싸우는 시기이고요. 또 왕들은 교황들로부터 정치적인 세력을 얻고자 교황들과 싸우죠. 이제 본문에서 이제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종교 로마 제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황이 중심이 돼서 로마 교회 체제가 확립이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신격이 되어지고 침례에 의한 중생이 진리로 가르쳐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전체에 휩쓸리지 않고 그 부분으로부터 성별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무리가 카타리인들, 도미니크 프란시스 파드리 이 사람들이 이제 성별한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오자 극심하게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칭찬의 내용이 19절이죠.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칭찬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행위에 관련돼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변질되었을 때에 이 마음으로부터 변질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행위까지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의무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무엇인가? 타협입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았을 때에 성결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인데요. 타협해버리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 세상 풍조로부터 성별해야 되고 거짓으로부터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진리와 타협을 해버리면 그 말씀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중단이 돼버려요. 그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더럽혀졌다. 생각부터 더러워지고 또 육신의 행위도 더럽혀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성령은 소멸돼버려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할 거예요. 자신의 의로 의를 앞세워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경건의 모양은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안 돼요. 항상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에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거짓을 또 보내실 수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런 그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책망의 내용 구체적으로 보죠. 20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여자지요. 열왕기에 그렇게 나오는 여선지자, 종교적인 지도자, 바알 숭배를 가져왔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제 하늘의 여왕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온갖 이교도 짓을 다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끈 장 본인이에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이세벨, 이 여자의 음행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로마 교회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는 것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역사를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단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17절에서 나오는데 뱀으로 불립니다. 단은 길가의 뱀이 되고 작은 길의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단은 아주 불길하다고요. 단지파는. 그것이 발전이 된 것이 신명기 33장 22절인데 사자의 새끼라고 나와요. 단은 사자의 새끼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는 뱀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신명기 33장에서는 사자로 묘사가 되어지죠. 뱀과 사자로 묘사되어지는 인물, 사탄입니다. 마귀를 예표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럼 어떻게 마귀 짓을 했는가? 재판관기 18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조명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판관기 그 18장에서 이 단지파는 이 한 젊은이를 자신들의 지파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젊은이를 보고 초청해서 우리들의 제사장이 좀 돼달라고. 성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하나 삼고 그 제사장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재판관기 18장 19절에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재판관기 18장 20절에서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보조 수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그가 에봇과 트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형상들을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림들을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들과 그림들에게 절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선포했는데 교회의 가르침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버렸어요.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그래 시작되는 마리아 숭배, 예레미야 44장에서 나오는 하늘의 여왕이 이제 마리아 숭배로 그렇게 구체화되었던 것이죠. 그건 뭐냐면 여자 마귀예요. 여자 마귀. 여자 마귀를 섬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신성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도 많이 마리아가 낳았죠. 절대로 처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를 처녀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first 그 부분을 삭제를 해버렸죠. 고의적으로 삭제를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이교도 의식을 다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교도 의식 가운데 그 하나가 미사예요. 미사. 그러니까 정오에 그 12시에 태양신을 향해서 제사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로 가져와가지고서 그 미사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다 그 이교도 그 숭배했던 것을 그대로 제도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재판관기 18장 28절에서 단지파는 페니키아 해변에 있는 시돈과 투로 근처에서 정착하고 있고요. 또 재판관기 18장 30절 31절에서 거의 천년간 전체적으로 배교를 합니다. 단지파가. 그래서 이교도들과 혼합이 되었고 아버지라 불리는 제사장들이 예배 보조 수단으로 우상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9절에서 나오는 함족들, 가나안인들 이 그 족속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바알 숭배를 고착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것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나오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합이 왕위를 이어받죠. 금지된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데 시돈 왕의 딸 혼인을 해버려요. 그 시돈 왕의 딸은 무엇을 숭배했느냐 그러면 페니키아 신인 바알을 숭배를 했는데요. 결혼할 때 그 신을 가져와 버렸어요. 두 신이 충돌하겠죠. 아합은 이스라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져요. 그래서 온통 바알 숭배 국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숭배자들과 맞서서 그렇게 전쟁을 전투를 그렇게 벌이기도 하죠. 그것이 열왕기상 그 이세벨에 관련된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18장 26절에서 페니키아에서 행해지던 바알 숭배는 단 지파와 연결이 있고요.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12시에 경배하고 대상은 태양의 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일요일이죠. Sunday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는 검은 제의를 입은 이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불살라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자해를 하죠.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알 그 숭배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44장에서는 이제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44장 17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런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음이니라.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 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 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갔어요. 부흥하고 번성했습니다. 번영했어요. 그러나 하늘의 여왕에게 술 붓는 것을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했을 때는 혼란을 당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늘의 여왕 계속 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5절에서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모두 너희 입으로 말하였고 너희 손으로 이루었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서원한 우리의 서원을 반드시 실행하리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아냥거리시면서 너희들 그 염원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행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으로 행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카톨릭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다 행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침례 교회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침례의 의미는
우리는 세례를 주지 않고 침례를 준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의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반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천년 동안 배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만 성별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21절에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는 AD 325년에서 500년 사이에 그 기회가 있었어요. 첫사랑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사자 옆에 있는 사람들,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염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가 들어왔을 때에 가루서마를 다 부풀리게 해버렸다. 그래서 여기 이 두아티라 이 교회는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어떤 여인이 누룩을 그렇게 가져다 넣었죠. 거짓 교리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같은 운명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 종교창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이죠.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빠져나오라고 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카톨릭에서 나오라. 거짓 교리에서 나오라.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교회에서 나오라. 다른 것을 다르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별을 해야 된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거의 끝머리까지 다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다급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지체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도달했을 때 바로 성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처음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속과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이 주어집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그러나 내가 너희 두아티라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계속 결론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두아티라 교회, 타협,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지식이냐 그러면 건전한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 선지자, 여 선지자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이 드러난 그 상태에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카톨릭에 대해서 무지해요. 별 관심도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카톨릭 교도들 자체도 그렇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대에는요, 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무슨 성결교회 이 부분에서요, 교리적인 차이가 없어요. 무슨 뭐 이 칼빈주의가 그 교리가 되고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교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라오디케아 시대에 오면서. 왜 그런 것이냐. 수평이동 때문에 그래요.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우르르 몰려갔다가 인기 있으면 또 거기 몰려다니고.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자기 교단 교리를 어떻게 강조하겠어요. 교단 교리를 강조하던 그때도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 두 개만 외치는 거예요.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에 입각한 심리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떻게 안정시켜주고 또 자신이 품고 있는 야망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힘으로 그것을 잘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 부분에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하면 100점이에요. 예, 어디에 그런 설교를 하는 뭐, 예, 설교자가 있는 것인가. 우르르 몰려갔다 또 우르르 몰려갔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고 마음이 안정되면 아, 은혜 받은 설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큰 망치와 같죠. 망치가 왜 필요해요? 바위를 깨트리는 데 필요한 거예요. 망치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위덩어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탕탕 튀겨요. 그 씨가 거기에 정착도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햇마로 깨부셔야 돼요. 깨부셔야 된다. 밭을 일군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밭 자체가. 그럼 아주 깊게 파내야 돼요. 아프다고요. 너무 아프다고. 그런데 그 과정들을 잘 견뎌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면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씨를 뿌렸을 때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으로 되지만은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향성을 유지해왔던 경향성을 바꾸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겁내한다.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위험한 설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모이지 않는다고. 압박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그것이 최종 권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아주 좋죠. 그 말 들으면 죄와 안 싸워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계속 진통제만 맞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치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썩어 들어가고 계속 문드러져 가는지만 진통제의 강도만 더 강하게 주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도 있다. 네, 그런 그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거짓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얼마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것인가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무지하고자 작심한 사람들에게는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고의로 잃어버린다면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얼마만큼 자신에 대해서 속이느냐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오판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뜻대로 계속해서 관철되니까 자기 자신이 정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손 떼버리셨는데 무서운 일이죠. 무지. 무지는 결코 무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지 않는 죄인들의 동기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야고보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2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두아테라 교회, 세상과 타협한 교회. 교회사적으로 보면 AD 500년부터 1000년까지 더 나아가서는 1200년까지 십자군 전쟁까지 그 기간에 일어났던 교회 기간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예요. 왜 그런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톨릭 신학자가 옳다라고 근거 없는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자들은 옳은 사람들이다. 아무런 기준도 없어요. 그냥 인정을 해주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게으름이 원인이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거리는 성경은 너무 어렵다. 봐도 모르겠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믿는 시대가 천년이나 돼버렸어요. 그래서 위에서 성직자의 계급이 그렇게 종용을 하면요,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계급들이 그걸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옳겠지. 그 누르기, 종교개혁 그 부분을 넘어서도 이 시대까지 팽배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목사님이나 전담 사역자가 아는 것이고 우리는 가르쳐준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성경을 너무 깊이 알면 위험해진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너무 깊이 알면 다친다고. 그 누룩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카톨릭 교회, 특히 어거스틴이 주체가 돼서 세워놓은 그런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요, 그 교회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살펴봤습니다.